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 팀킴이 아쉽게 4강 진출에 실패했다. 김은정, 스킵, 김선영, 리드, 김초희, 세컨드, 김경애, 서드, 김영미, 후보로 구성된 팀킴 한국 여자 컬링 대표팀은 17일 한국 시간 오후 3시 5분 중국 베이징 내셔널 아쿠아틱 센터에서 열린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여자 컬링 단체전 스웨덴 팀 하셀보리 과라운드 로빈 마지막 9차전에서 4-8로 패했다. 이로써 한국은 4승 5패가 되면서 4강에 오르는 준결승 진출이 좌절됐다. 이번 대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캐나다, 영국, 러시아 올림픽위원회, 락, 중국, 미국, 일본, 스위스, 덴마크, 스웨덴 10개 국가가 출전했다. 이들은 라운드 로빈으로 풀리그를 벌여 상위에게 팀만이 오는 18일 열릴 준결승에 진출한다. 경기 종료 후 대한민국 김은정이 아쉬운 표정을 짓고 있다.